태화산 등산로를 가는 길인데요. 흥교 태화산장 산장으로 가면 굉장히 고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이 태화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목적지 500m 전방인데 앞에 하얀 눈이 보이죠? 그게 태화산 같고요. 일단 흥교 태화산 농장에서 시작을 하면 왕복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화산을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영월에 있는 태화산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흥교 태화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차들이 제법 있네요. 아무래도 등산객들 같습니다. 본격적인 태화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여기는 아직 눈이 녹지를 않았네요. 해발 고도가 580m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흥교산 농원에서 시작하면 해발 고도가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화산은 현재까지 이 산의 느낌은 그냥 동네 뒷산같이 편안하고 보시다시피 길도 잘 정비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낮아서 그런지 토산으로 느껴집니다. 뭐 나무가 아주 역사성을 띨 만큼 큰 그러한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가 그렇게 현재는 멋진 바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가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겨울 추위처럼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불고 3월에 들어섰는데도 영하의 기온이 되겠습니다. 영하의 날씨입니다.
길에서 올라왔고요. 이 방향이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방향이 되겠고요. 자, 옆에 보면은 골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골목을 해서 무슨 나무를 심겠죠. 그래서 저기에 골목 한 지가 있고 소나무가 오랜만에 큰 소나무를 봅니다. 자, 얼청상에 가까울수록 큰 소나무들이 있네요.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 오면은 그 단종의 묘죠. 그 장릉인가? 장릉이 있죠. 그리고 한반도 지형도 있고 고시 동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고시 동굴을 가보든지. 장릉은 한 15, 16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나중 기회가 되면 장릉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조망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1.2km 정도 온 것 같아요. 해발고도는 거의 900m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큰 나무들이 보이죠. 소나무숲입니다. 소나무숲. 아, 소나무 냄새가 상큼하게 느껴집니다. 바닥에는 눈이 아직 녹질 않았고요. 그리고 산행을 좀 늦게 혼자 허젓하게 하니까 산행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품격이 느껴지는 산행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하게 갔습니다.
길이 굉장히 허젓합니다. 상쾌한 산책로 같아요. 지금 거의 고도가 1000m에 다 육박하고 있는데요. 산의 정상에 이렇게 한가롭고 허젓함이 느껴지는 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가신 분들, 단체로 지금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대화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1027m군요. 해발고도 1027m 태화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 사진 찍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셀프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 뒤에 두 분이 오시던데 좀 기다려보는, 근데 그럼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저기가 앞에 저 부분이 요즘 저희가 올라와서 이 능선 올라왔습니다. 자,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입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로 가겠습니다. 흥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27m 2.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15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9km, 평균 속도 2km, 현재 고도 1063m입니다. 자, 트랭글이 알려주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산 정상 부분에서 지금 안내를 했는데, 높이는 1027m인데 1067m니까 40m 갭이 발생하죠. 근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이제 정상에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러니까 좀 제가 2시 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빠른 하산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니다. 영하 한 5, 6도 되는 것 같은데, 체감 온도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영하 한 2, 3도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볼이 얼얼합니다. 저 산 능선을 넘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분기점을 지나서 하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리막길만 나옵니다. 태화산은 정상 부분은 이렇게 이 도토리나무가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이렇게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소나무 군락지가 중반부에 있다. 이 점이 좀 산이 다른 산과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조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해서 이 소나무가 이 산, 태화산 중간 부분에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 정상을 보시면 소나무가 없어요. 전부 도토리나무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군락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산이 소나무가 저렴한 게 맞겠죠. 저기 보면 좀 소나무 작은 나무들이 크고 있죠. 그래서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이 중간 부분에 심은 걸로 보입니다. 옆에 보면 소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아무튼 산은 이게 쓸데없는 나무를 쳐내고 조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여러 나무를 요즘은 조림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버려져 있는 산을 이렇게 조림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숲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